한순간에 벼랑 끝으로 떨어져 버렸다. 잔인한 기억과 고통. 하지만 모든 것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빨리 좀 서둘러라. 무슨 준비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노? 또 뜻을 한다. 나가고 있는데 그러노. 갑시다, 서방님. 차범석의 휴일을 맞아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온 두 사람. 오늘은 모처럼만에 온종일 함께할 수 있는 날이었다. 자, 오늘은 우리 김현숙이 날이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 말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왜 안 하지? 단단히 가고 해라. 그래. 오늘은 백지수 필요도 안 될 기다. 갑작스러운 외출이었지만 그만큼 기대는 더 컸다. 다 괜찮지? 함께 늦은 아침을 먹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 두 사람. 아. 아이고, 얼마 차범석이 호강하네. 아. 생각지도 못한 데이트에 한껏 마음이 들뜬 김현숙은 지금 이 순간을 만끽했는데. 오늘 한번 보자 우리. 응? 같은 시각. 오늘 쉬는 날이야더만 어디 갔노? 참네. 석 달 만에 송기로가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시간. 차범석과 김현숙은 밀린 일거리를 해치우듯이 영화를 보고 쇼핑을 하며 한나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당신 거나 고르라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사람이 이런 그래도 옷은 깔끔하게 입고 다녀야 어디 가서 대접받는다. 아이고, 나는 막 당신만 내 대접해주면 된다. 종일 함께하는 동안 시간은 훌쩍 흘러가고 있었다. 누가 봐도 영락 없는 부부의 모습이었던 두 사람. 하지만 매 순간마다 이별은 찾아왔다. 들어가 볼게. 어, 그래. 자, 이거. 현숙아. 어? 안 가면 안 되겠나? 아, 이라노. 동네 사람들 본다. 이러지 마라. 동네 사람들 내가 다 네 신랑인 줄 안다. 뒤늦게 찾은 사랑이었다. 차범석은 그녀가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인연이라고 굳게 믿었는데. 그날 저녁. 어디 갔다 오지 않노? 친구들 좀 만나고 왔다. 누가 왔다 갔더나? 뭐가? 아, 누가 내 스키를 손댄 것 같아가지고. 난 또 미숙이 엄마가 아대고 와가지고 놀다 갔다 싶어서. 그러면 당신 물건 다 싸가지고 가든지. 아쉬울 때만 찾아오고 이게 뭐 하는 짓인데. 그래도 아직 약은 법적으로 부부다. 아이고, 생활비는 고사하고 지 자식이 어째 크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말할 자격이나 있나. 오랜 별거 생활, 이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남이었다. 이따금씩 찾아와 자신의 삶을 뒤흔드는 남편과 그 삶 속으로 뛰어든 또 다른 남자. 김현숙은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망설였다. 하지만 언젠가는 끝이 있으리라 생각했고 그때는 다시 행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김현숙. 하지만 두 달 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자신이 원했던 결말은 아니었지만 이제 다른 방법이 없었다.
아, 예,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저기 뭐 신고를 좀 하러 왔거든요. 아, 예. 일하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신고를 하러 왔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차범석에게 심한 폭행을 당했다는 김현숙. 하지만 김현숙은 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는데. 처음 김현숙은 저희 남부경찰서 민원실로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처음에는 단순 폭행 사건으로 신고를 했는데요. 김현숙의 그 진술 내용으로 차범석의 폭행에 별다른 개연성이 없었고 그 정도의 폭행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 수사팀은 여경과 동행해가지고 김현숙을 달래면서 면밀한 조사를 벌였는데요. 곧 또 다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저기요, 저기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술을 한 잔 더 사고 싶은데. 아, 그래요? 저희야 좋죠? 아니, 시간도 늦었고 저희가 집에 다 들어가야 돼서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대차가 묻습니까? 간단하게 맥주 한 잔 더 하자는데 되게 비싸게 구신다. 아, 이것도 인연 아닙니까? 그러면 딱 맥주 한 잔만 해요. 갑시다. 친구 홍미정에게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서 가진 술자리였다. 하지만 오랜만에 만남에 갑작스럽게 차범석이 끼어들었고 김현숙은 그런 상황이 달갑지 않았는데. 송화도 수련회 갔다 모레오고 뭐 상관없잖아. 너 내일 쉬는 날이라며. 그건 그런데 나는 그래도 처음 보는 사람이라 좀 그렇다. 술 한잔 먹는 건데 뭐 어때. 다시 만날 사이도 아니고 나이 때서 만나면 다 그렇고 그런 거지. 아, 집에 들어갔어. 아직 술이 안 나왔습니까? 예. 근데 등 뒤에 쓰는 게 뭔데? 반잔. 어머야, 이쁘다. 자, 우리 숙녀분들 한 송이씩 받으시고. 저 나쁜 사람 아니니까 예.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 술 좀 주세요. 예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차범석은 내내 소탈한 모습으로 분위기를 이끌었고 자신의 직업과 생활을 이야기하는 그의 말에는 진심이 엿보이기도 했는데. 아유, 조금 있으면 혜뜨겠네. 서방님들한테 혼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나는 혼나고 야는 상관없고. 야가 지금 무슨 말을 하노. 그럼 풍기 알고. 그만해라. 죽니까 우리는. 뭐 그게 금이라고. 결국 세 사람은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가게에서 나왔는데. 말동무 필요하시면 연락 한번 주세요. 연락 안 하셔도 뭐 괜찮습니다. 한 남자의 순정을 짓밟았다 생각하고 평생을 원망하며 살게요. 계속해서 차범석을 의심하고 경계를 했던 김현숙은 그 순간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여겼다. 하지만 단지 그뿐이었다. 시간은 또다시 속절없이 흘러갔다. 아휴, 야가 밥도 안 먹고 나갔네. 매일 똑같이 되풀이됐던 일상. 김현숙의 인생은 15년 전부터 제자리 걸음이었다. 너무나도 단조로워서 무의미까지 얘기했던 삶. 이것이 자신의 인생이라면 겸허히 받아들일 순 있었지만 이따금씩 찾아오는 지독한 외로움 앞에서는 김현숙도 어쩔 수가 없었는데. 그 순간 마치 충동처럼 차범석이 생각났던 김현숙. 망설임은 잠시였다. 결국 차범석에게 연락을 한 김현숙.
단지 당장 생각난 사람이 그였을 뿐 별다른 생각은 없었다. 여보세요? 아, 현숙 씨? 네. 현숙 씨 지금 어디에요? 아, 예. 제가 지금 바로 거리로 갈게요. 예. 하지만 김현숙은 거리낌 없이 만남을 정하는 그가 고맙기까지 했는데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났다. 일은 다 마무리 짓고 나오신 거예요. 미안하네, 괜히 불러내서. 아유, 현숙 씨가 부르시면 지금 끝까지라도 가야죠. 근데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스무 살 때는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생각해보니까 뭐 그런 거. 그래도 이렇게 털어놓을 때가 있으니까 좋네요. 미정이게는 남편도 잘 나가고 애들도 다 잘 크고 하니까 네, 이런 마음을 잘 모르거든요. 아유, 그래 생각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죠. 다 마음먹게 달렸다고. 나는 그 말이 딱인 것 같네요. 갑장, 안 좋은 생각은 말고 앞으로 우리를 할 법도 하고 멋지게 잘 한번 지내봅시다. 나는 오늘 좋은 친구 하나를 얻어서 기분이 억수로 좋네요. 저도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차범석은 어느 누구보다 자신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었고 그날 이후부터 김현숙은 차범석에게 서서히 마음을 열어갔는데 그때 제가 너무 외로웠어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남편은 1년에 한두 번 연락이 오는데 그 사람은 늘 곁에서 말부터 해주고 그렇게 저한테 신경을 써주더라고요. 얼마나 좋던지 진짜 다시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김현숙은 15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온 남편과는 실제로 그 별거 상태에 있었고 남편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현숙은 거의 혼자 딸을 키우다시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차범석을 만났고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는 차범석에게 마음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고 연애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서로 함께한 지도 벌써 1년이 가까워 오고 있었다. 현숙아, 네 이혼해라. 범석 씨, 그게 무슨 말이고? 아니, 송아한테도 좋은 아빠 될 자신 있다. 지금보다 더 당신 행복하게 해줄 자신도 있고. 안다, 나도 아는데 그게 그래 쉬운 게 아니다. 나도 그동안 이혼 수백 번 생각했다. 그런데 송아도 좀 그렇고 카가 지금 사춘기라서 한창 예민하다 아이가. 솔직히 너가 남편 100% 이혼 사유 된다. 남은 인생을 생각해서라도 이혼해라. 어? 범석 씨는 결혼이란 걸 안 해봐서 거기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에이 몰라. 당신은 그런 거 모른다. 네 그러면 이때까지 내 심심풀이 땅콩으로 만난 거가 내 사랑한 거 아이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당신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당신이 더 잘 안다 아이가. 나는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이거지. 뭐가 현실인데? 나는 이게 현실이다. 내가 어디 니 잘못대로 가는 소리가. 범석 씨, 당신이 내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러지 마라. 야, 진짜 요새 여자들 무섭다. 독하다, 독해. 난 이때까지 심심풀이 땅콩이었나?
지 외롭고 어쩌고 저쩌고 내 필요할 때는 입안에 혀처럼 굴더니 와 껍데기밖에 없어도 남편은 남편이가 어? 엄성 씨 내 말은 그게 아니다 아이가 아 이게 뭐야 이거 나야 이거 엄성 씨 검석 씨! 두 사람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면서 차범석은 처음에 장난처럼 김현숙에게 이혼을 권유했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김현숙에 대한 마음이 점차 커졌던 차범석은 시시때때로 이혼을 강요했는데요. 딸 생각에 쉽게 이혼을 결정할 수 없었던 김현숙과 이혼을 강요했던 차범석은 계속해서 사사건건 부딪히고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째 차범석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날 차범석에게 연락이 왔는데 일주일 전 다툼에 대해 해명을 하고 싶었던 김현숙은 퇴근 후 차범석을 만나기로 했다. 오랜만에 만난 차범석의 모습은 예전과 달라 보였다. 니네 따로 가. 아 범석 씨. 따로 가라. 따로 가라. 아 나라 아프다. 다짜고짜 김현숙을 한적한 골목으로 끌고 간 차범석. 범석 씨, 진짜 왜 이러는데? 며칠을 생각해 봤는데 나는 네가 꼭 이혼해줬으면 좋겠다. 내만 손해 볼 수 없잖아. 범석 씨,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 와 그래요 진짜 야 나는 돈하고 시간이 남아돌아서 니한테 쏟아부은 줄 알아 어? 아무래도 내가 니한테 이용당한 것 같네 니가 하도 괘씸해서 밤에 잠이 안 오더라 이혼해라 이혼하면 내 다 이해할게 당신 미쳤나 이거 나와라 차범석이 손을 올린 건 순식간이었다 이혼해라 이혼해 안 해 이성을 잃은 차범석은 그 자리에서 김현숙을 무지막지하게 폭행했는데 그날 이후 김현숙은 차범석을 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차범석은 김현숙의 집 앞까지 찾아왔는데 좋은 말 할 때 일로 온나? 아직 우리 이야기가 안 끝났잖아. 어? 고통은 끝난 게 아니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렇게 위협을 해서 근처 공터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진짜 죽을 듯이 맞았어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집에서 숨어 지내는 것 외에는 그를 벗어날 방도가 없었다. 하지만 차범석은 하루에도 수십 차례 전화를 걸면서 끊임없이 김현숙을 괴롭혔는데 차범석을 피한 지도 벌써 일주일째였다. 끈질기게 만남을 요구했던 차범석.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마지막이라는 그의 말에 김현숙은 고민에 휩싸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현숙은 바로 오늘이 그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거라 믿었는데 결국 김현숙은 마지막으로 그를 만나기로 했다. 차범석의 집으로 찾아간 김현숙. 아, 왔나? 고맙다, 현숙아. 너 좋아지면 들어온나? 들어온나?
마지막으로 할 말이 뭔데? 빨리 말해라. 사랑한다고. 이러고도 이게 당신이 말하는 사랑인가? 어? 아, 그러게 내가 이혼하려 했으면 됐다, 얘가. 그런 말 할 거면 내가 간다. 일로 와, 일로 와. 올 때는 맘대로 왔어도 갈 때는 맘대로 못 간다. 왜 나한테? 술에 취한 차범석은 마치 계획했던 일처럼 다시 김현숙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겁에 질린 김현숙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후 결국 강제로 성폭행까지 한 차범석. 그는 김현숙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후 김현숙을 위협했는데. 보내라. 보내라고. 남편에게 동영상을 보내라며 강요했던 그는 김현숙이 거부하자 다시 김현숙을 구타했다. 차범석의 협박에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던 김현숙은 결국 남편에게 동영상을 전송하고 말았는데. 남편이 우리 둘이 동영상 보면 그래도 포기 안 하겠나? 그때는 약간 혹시나 간통으로 울다리 부러도 내가 다 물어줄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돼버린 오늘. 지난 시간 동안 고통은 자신이 견뎌내야 할 몫이라고 여겼지만 차범석의 협박을 견딜 수 없었던 김현숙은 결국 신고를 결심했고 모든 사실을 털어놨는데. 김현숙을 통해 차범석의 신상과 거주지를 파악한 수사팀. 다음 날 수사팀은 곧바로 차범석의 집을 찾았다. 그날도 역시 술에 취해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차범석. 차범석 씨, 당신이 하는 뭐야? 성폭행을 느끼고. 뭐야 이거? 뭐야? 잘못했고. 뭐 잘못한 건가 아니야 이거? 결국 그는 그렇게 검거되고 말았다.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됐어. 나는 사랑한 자밖에 없다. 현숙이 불러도 현숙이. 차범석이 검거됐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서로 찾아온 김현숙. 지난 1년 부질없었던 시간은 그렇게 끝났고 이제 그녀에게는 후회만이 남았다. 내가 사랑을 알아. 마지막까지 자신의 바람직한 행동을 사랑으로 믿는 차범석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이 바로 섰더라면 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현재 차범석은 재협당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